옷 만들기 정석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저번 시간에 패턴까지 해놓은 디자인을 오늘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단은 오늘 면 코팅된 원단을 사용했는데 안쪽은 면 원단처럼 돼 있고요. 겉에 쪽은 코팅된 원단으로 돼 있는 면 코팅된 원단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만드는 거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네, 여러분들 먼저 옷을 만들 때는 지금 원단이 거단팍을 구분해 놓은 다음에 전체적인 원단을 한 번씩 다리미로 다릴게요. 이래야지만 원단이 가끔 주는 원단이 있어요. 근데 옷을 다 해놓고 맨 마지막에 다릴 때 옷이 줄어버리면 난감하니까 처음서부터 이 공장용으로 진우시 한다고 하는데 진우시를 좀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재단할 때 두 개를 포개서 끝부분이 이렇게 땡길 때가 있어요. 사진처럼 이렇게 땡길 때가 있는데 이 땡기는 부분을 이렇게 낯이 가위밥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양쪽으로 쭉 땡겨세요. 땡기는 부분을 가위밥을 주시고 딱 땡겨 주시면 이렇게 놓일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만들 옷은 전체적인 이렇게 마카는 이렇게 놓을 거예요. 지금 마카 패턴을 이렇게 놓을 거고 전체적으로 오늘은 한 3마 정도로 들어갈 거예요. 원단 자체는 3마 정도 들어갈게요. 자, 전체적인 시접은 다 반인치를 보시면 돼요. 2분의 1로 시접을 보시면 되고요. 전체 옆선, 윗부분, 앞 중심 이렇게 하고 다 반인치를 주시고요. 맨 밑단은 1반을 줄게요. 맨 밑단은 꺾어서 박을 거기 때문에 1반을 시접으로 주시고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 중심도 시접은 반인치 정도 주시고 잘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소매도 전체적인 시접은 반인치로 주시면 돼요. 돌아가는 시접, 암홀 시접이라든지 뭐 윗부분, 어깨 부분 다 반인치로 표시해서 그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단은 얘도 1반으로 표시해 주세요. 꺾어 박을 거기 때문에 1반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안단, 이렇게 패턴을 두 개를 합친 다음에 안단을 표시해 주시는 거예요. 안단을 표시를 해 주신 다음에 얘네 안단도 2분의 1 시접을 주셔서 잘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안단, 그 앞마이, 그러니까 아까 뒷목 그걸 잘랐으니까 요번에 앞목, 그 앞마이 쪽, 그러니까는 앞쪽에 안단을 자를게요. 이렇게 두 개 붙인 다음에 자르신 다음에 시접을 주시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지금 안단 재단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르시면 되는데 자르실 때는 여러분 이렇게 원단을 한쪽을 자르고 한쪽 부분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게 같은 경우로 집어주시거나 아니면 눌림돌 무거운 걸로 올려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집게를 사용하면 좀 더 이렇게 활동하기가 편해서 집게를 사용하고 있고요. 보통 공장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는 집게를 많이들 사용하고 계세요. 이렇게 집게로 두 개를 자르고 난 부분은 집게로 집어주고 그렇게 이렇게 딱딱 집어주면은 이게 두 개가 두 장이잖아요. 두 장을 짜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밀리지가 않아요. 밀리지 않기 때문에 딱 내가 원하는 사이즈대로 딱 나오기 때문에 두 개를 자를 때 집게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단도 이렇게 자를 때 집게를 찍고 잘라주시면 굉장히 편하고 옷이 나왔을 때 그게 어떻게 보면은 흔들리는 게 없어요. 두 개가. 그 다음에 심지 잘라주실 때 잘 지금처럼 이렇게 재단을 해주시면 되고 뒷목도 심지로 잘라주시는 거예요. 뒷목도 심지를 하나 똑같이 재단물 올려놓고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주머니에도 이제 심지를 하나 붙일 거기 때문에 조그만하게끔 주머니 네모나게 이제 주머니 만들 거잖아요. 그 부분에다가 심지를 하나 잘라가지고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아까 재단할 때 제가 이제 주머니는 따로 거의 재단을 안 했기 때문에 따로 남는 원단 가지고 주머니 이렇게 만들어서 그려 볼게요. 손이 더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큰 위치, 손 위치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 겉감 했으면 또 안에 들어가는 것도
이렇게 올려놓고 재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밑단들은 보통 일반을 아까 시접을 준 데를 그려주세요. 그래야지만 밑단을 꺾을 때 굉장히 편해요. 밑단 일반을 준 데를 완성선을 그려주시는 게 몸판이라든지 소매 일반씩 준 데들 안 그려져 있는 데가 있으면 일반씩 그려주세요. 일반씩 그려주시면 나중에 밑단을 꺾을 때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안 그려져 있는 곳은 일반을 다시 한 번씩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단을 그린 데를 딱 꺾은 부분, 딱 일반을 위해서 이렇게 다리미로 딱 꺾어주시면은 미리 꺾어 놓으면은 나중에 옷을 다한 다음에 꺾는 것보다 좀더 편해요. 그래야지 예쁘게 옷을 다한 다음에 꺾으려고 하면은 막좀 힘들기 때문에 미리 재단한 다음에 이렇게 밑단을 한번 꺾고 한번 꺾어서 4분의 3 정도로 이렇게 꺾어지는 거죠. 두 번을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다려 놓으시면 나중에 그냥 다리 그 받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4분의 3으로 꺾어서 다려 주시면 되고요. 순간적으로 열을 이렇게 딱 죽일 때 저렇게 제가 고르솔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걸로 꼭 눌러 주시면은 딱 붙어요. 자, 그다음에 아까 심지를 자른 애를 몸판에 붙여서 시접 끝부분을 처리를 하려고 그래요. 깨끗하게 끝부분 처리를 하려고 해서 겉과 겉을 한번 이렇게 박아주세요. 심지랑 겉에 안단이랑 박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꺾은 다음에 심지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심지를 붙이실 때는 밀면 안 돼. 밀면은 이렇게 찝히는 현상이 생기니까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심지를 꾹꾹 박은 데를 그 꺾은 다음에 꾹꾹 눌러주시면 이렇게 밀면은 옆에 찝히는 현상이 생기니까 꼭 눌러주시고, 이렇게 하면 그 끝부분, 안단 끝부분이 깨끗하게 완성되는 거예요. 자, 뒷판 안단을 처리한 것처럼 이번에는 앞판 안단을 박은 다음에 뒤집은 다음에 이렇게 다려줄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꾹꾹 눌러주신 다음에 먼저 틀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분무기나 물을 뿌려가면서 다려주시면 좀더 튼튼하게 잘 다려지니까요. 이렇게 심지 붙인 다음에 겉에서도 잘 다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이제 주머니를 이제 여러분 만들 건데, 웨이프술 주머니를 지금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주머니를 먼저 만들기 전에 주머니 그속 들어가는 겉부분이죠. 거기를 한 번씩 이렇게 다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머니 부분에서 잘 보시면, 먼저 이제 그 그려놓은 데를 내그 넓이만큼 1사일 정도 넓이만큼 쭉 박아주시는 거고, 얘도 안에 들어가는 것도 딱 제일 중요한 게저 끝부분에서 끝부분까지 딱 정확하게 박아야지만 나중에 모서리를 따낼 때 이게 삐뚤어지지 않기 때문에 끝부분에 딱 이렇게 맞추세요. 끝부분에 이렇게 딱 맞추신 다음에 거기서부터 정확하게 대박음해서 쭉 박아주실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얘 제일 중요해요. 그 끝부분에서 끝부분이 딱 맞아야지 돼요. 안 그러면 삐뚤어지기 때문에 끝부분 안 맞으면 살짝 맞춰서 이렇게 뜯어서 살짝 맞춰주세요. 자, 그 다음에 Y자로 딱 따낸 다음에 이렇게 따내세요. 이렇게 Y자로 끝까지 여기 딱 정확하게 따내야지만 나중에 만들어 놓으면은 그 주머니가 예쁘게 생기니까 이렇게 Y자를 이렇게 잘 따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Y자를 땄습니다. 다 뒤집어서 뒤로 빼세요. 다 뒤집어서 뒤로 빼시면, 빼서 이렇게 놓으시면 주머니 모양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주머니 모양이 이렇게 네모나게끔 주머니 모양이 나오고, 끝부분에 네모 뾰족 Y자로 땄던 애는 안으로 넣어서 살짝 다려주세요. 이렇게 살짝 다려주시고, Y자로 딱 넣고서 놓으면 딱 이렇게 네모나게끔 모양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다리미로 좀 모양을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이제 주머니 부분을 같이 두톤 넣는 부분을 이렇게 같이 박아서 오바를 치셔도 되고, 뭐 편하시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 여러분 옆선 박고 소매도 박을 건데, 지금 소매 박고 이런 부분들이 다 통솔 처리를 할 거예요. 먼저 박은 다음에 시접을 한쪽, 앞판 쪽에 있는 시접을 짧게 자르세요. 그리고 뒷판 쪽 걸로 감싸가지고
위에서 스티치를 딱 때려주시면은 여기 통설 처리가 되는 거예요. 통설 처리를 위에서 스티치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소매를 먼저 박아 놓은 다음에 몸판이랑 이렇게 박아 주시는 거예요. 자, 반인치로 조기를 갖다 놓고 반인치로 쭉 박아 주시면 자, 암홀 돌아가는 부분 딱딱 낫지 맞는지 확인하고 뒷중심 맞는지 이렇게 옆선도 맞는지 체크하신 다음에 딱 맞추신 다음에 돌려주시면 돼요. 자, 지금 몸판에 소매를 달고 있는 거예요. 몸판에다가 소매를 일단 먼저 반인치로 쭉 박아주세요. 자, 반인치로 다 박았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앞판 쪽을 잘라주세요. 그리고 뒷판 쪽으로 감싸서 위에서 스티치로 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오버로크 칠 필요도 없고 깨끗하게끔 안단 처리를 할수 있겠죠. 그리고 겉에서 스티치가 나와서 좀더 약간 캐주얼해 보이면서도 뭐 편하게 다리는 것도 좀 편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스티치 때려주시는 것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단을 연결할 거니까 뒷목하고 판하고 이제 어깨를 연결해 주시고요. 치접은 갈라서 스티치로 한 번씩 때려주세요. 자, 뒷목하고 안단하고 잘 맞춰가면서 반인치로 박아주시는 거예요. 뒷중심도 딱딱 표시되는 데까지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맞으면은 반인치로 쭉 박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박은 다음에 앞중심도 쭉 박아서 밑단은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서 박아주시면 되고, 치접이 바싹 따낸 다음에, 시다미싱이라고 하죠? 안단의 쪽에다가 치접을 넘긴 다음에 스티치를 한 번씩 다 박아주세요. 목도 그렇고, 치접을 넘긴 다음에 박아주시면, 이렇게 꺾을 때 굉장히 잘 꺾어져요. 잘 꺾어지면은, 잘한 번씩 다려주시면 몸판 잘 다려주시고 안단도 목 부분도 다 이렇게 잘 다려주시면은 옷이 거진 다 이제 다리기만 하면은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끔 여러분들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다한 번씩 다려주시면서 이게 면 코팅된 거라서 살살 우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 번씩 완성한 다음에 이렇게 잘 다려주세요. 잘 다려주시고 입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금 잘 만드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드셨으면 한번 멋지게 입어보시기 바라고요. 저 립바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